정치적 이해에 맞물려고 하니 결국은 조비 사건이 네. 충선왕을 끌어내리는데 방어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. 그러네요. 뭔가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울이 된 거네요, 진짜 조비 사건. 이처럼 원황제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왕이 교체되었는 바로 이런 첫 번째 경험이 사실은 훗날 이후에 이제 고려의 왕들이 이후에도 몇 번 이런 그 사례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정말 조선에도 영향을 끼쳐서 네. 우리 그 처음에 나왔던 인조와 소현세자의 갈등의 가장 큰 중요한 뿌리도 소현세자가 청에서 인질로 가서 심양에서 생활할 때 너무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예. 인조 입장에서는 언제 저 청나라 쪽에서 나 물러가라 그러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결국은 소현세자의 의문사로 나타났다. 이런 결론. 네. 인조가 이 역사를 분명히 알았겠죠? 인조가 역사를 좀 공부했을 거 같아요. 알겠죠. 진짜 알았겠죠. 이 정도는 알죠. 아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네요, 네. 진짜. 그러니까.